수진님은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하시는 진로라던가 오늘 방 주제를 정하고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조금 즐겨보려고 가볍게 한번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수진님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직업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라이브 방송 때 요거는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놓쳤어요 하시는 거 있어요? 있으면 그냥 편하게 적어보세요. 오늘 일동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자, 연달아서 이렇게 이틀째 방송하는 거 거의 없지 않았어요? 네, 수진님 지금 적고 계실 테니까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른 분들도 들어오신 분들 수줍어하지 마시고 인사 나눠주시고요. 오늘 방 주제가 지금 운명학 공부를 취미로 할지 직업으로 할지 저기에 대해서 같이 수다를 떨어보고 혹시 또 고민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고민을 같이 나눠볼게요. 적당한 편집을 거쳐서 이 방송은 전체 공개로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규칙이랑 이걸 잘 따라주시면은 내일 저녁에도 시간 내서 라이브 방송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수지님. 수지님은 이거 지금 관심이 어떻게 되세요? 취미로?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언젠가는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두 가지 갈림길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면 다른 것도 살짝 괜찮아요? 웬만하면 방주제 맞춰주면 고맙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 몇 시죠? 8시죠? 오늘이 7일. 오늘이 1월 7일이죠, 양력으로. 메모할게. 자. 1월 7일. 날짜가 금방 가네요. 1월 7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날이네요, 울측이. 축축, 지지에 축축.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둥 세워놨고 배수로는 후천수로 5번 여러분들 질문 주실 거 대비해서 네 이제 채팅방 글 좀 볼게요. 아, 네, 수진님 보겠습니다. 자, 좀 읽어볼게요. 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취미가 아니시군요, 그죠? 김수진님은 저한테 이 길이 맞을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방제에 맞는 고민이네요.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늘상 해요. 네,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또 너무 실망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지금 질문 던져주신 시간으로 봤을 때 시간으로 봤을 때는 수진님께 맞는 길은 맞아요. 다만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요거는 사주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고요. 지금 딱 질문 주신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 그럼 가볍게 한번 볼까요? 이번에 주역으로 짬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담 없이 아 저걸로 볼까? 이걸로 볼게요. 왜냐면 질문 주신 시간 자체가 공통 시간이라서 나왔고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맞고 공부 방법을 고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아니래요. 뭔가 공부를 안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 위해서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수지님은 양쪽을 다 딱 거머쥐고 계세요. 지금 뭔가 하시는 현업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 현업 때문에 새로운 이 진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죠. 모든 것을 완전히 걸어야만 다 포기하시고 이것만 위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버리고 계속 거머쥐고 이것도 놓치기 싫고 저것도 놓치기 싫고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현업에서도 만족 못해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신 건데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길에 대한 공부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지금 아닌 상태예요. 그러면 기존 이런 의식주대로 의식주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조금씩 새로운 길을 위해서 많은 공부를 투자하기 위한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전환점이 필요할 거고요. 조만간 그 전환점을 맞이하셔야 돼요. 내가 기존 현업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과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시는 길은 맞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 평가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열어봤을 때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분이시고요. 뭐 노력이라는 거는 이제 자잘한 공부 시간이죠. 그 공부 시간만 투자를 제대로 하신다면 아마 조만간 아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라고 본인에게도 설득력 있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가실 수 있어요. 가실 수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이에요. 저도 시간이 제법 걸리고 있고 또 걸렸던 사람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완벽하려고 생각하신다면 기대치 너무 높게 잡지는 마시고 어차피 성장형이에요. 평생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길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지님은 취미가 아니라 현업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 길을 가셨을 때 보람이 있을 거예요. 보람을 찾으실 거고 더 디테일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이따 또 해주시고 아니면 유료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또 있으세요? 아니면 뭐 본인의 경험담 나눠주셔도 되시고요. 몇 분 들어오셨죠 지금? 네, 감사합니다 수지님. 너무 고민이 많으셔서 그래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질문 주신 시각 자체가 그 수지님은 질문이 아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질문 축에 못 들어요. 본인 이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계신가요? 웃음이 지금 나오시죠? 잘하시는 분인데 왜. 13분 들어오셨네요 지금. 또 계세요? 아마 다들 놀러 가셨을 거예요. 날씨도 굉장히 따뜻했고 오후에 잠깐 밖에 나가보니까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밖에 기온 자체가. 겨울이 이제 거의 끝났나요? 계절 자체가 좀 이상하죠? 8분 계세요. 네, 눈팅하지 마시고 참여하세요. 사주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취미로 해야 될까 또는 타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취미로 해야 될지 현업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굳이 뭐 사주나 타로가 아니더라도 나는 사람들 상담하는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신다면 물어보셔도 돼요. 아 수진이 12월만큼 춥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윗지방에는 눈이 많이 왔대요. 눈이 많이 오고 눈이 아직 안 녹았고 춘분이 언젠 줄 아세요? 양력 3월 한 20 며칠 정도까지인데 그 전까지는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추위가 아직 남아있기는 해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전까지. 근데 큰 추위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10분 되셨다. 수진님 말고는 이 방에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오늘 너무 방송 시간 일찍 잡았을까요? 어제 너무 늦어가지고. 수지님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궁금하신 거?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직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은요. 정말 진짜 내려놓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긴 했는데 천직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을 때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답을 제가 스스로 내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천직이 맞는 거예요. 이걸로 돈을 충분히 못 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연극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연극을 위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를 뛰고 개인적인 친구들과의 만남도 포기하고 그런 것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천직이 맞아요. 다른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라고 답이 내려진다면 그건 진짜 천직이 맞습니다. 근데 누구나 20대 초반이나 또 아니면 더 일찍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천직의 길을. 모두에게 그런 행운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늦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한 다음에야 완성된 천직을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수지님. 올해 금전운은 어떨까요? 수지님이 지난번에 주셨던 정보가 있으시죠? 그걸로 볼게요, 이거는. 전보지 말고. 지난번에 주셨던 게 있으시니까 그걸로 잠깐 볼게요. 2023년도. 금전운은 지금 사실 많이 떨어지네요. 사실 좀 떨어지는데 금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흐름을 봤을 때 양력으로 5월, 6월
쯤 됐을 때부터 현금이 많이 말라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척박하다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큰 건 지나갔는데 앞으로 다가올 연도가 아마 지금부터 7, 8년 뒤 그때를 대비해서 꼭 내년 금전운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난번 주셨던 그 정보가 맞으시다면 2030년 정도부터 해서 그러니까 시작은 아마 2028년도부터 이 현금을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흐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쓸데없는 돈 쓰지 마시고 현금 말 그대로 진짜 현금을 비축해 놓으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쓸데없이 이직을 하신다거나 별도로 일만 벌이지 않으신다면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이제 계속 다운되는 해기 때문에 금전보다는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좋아요. 네, 물어보셔도 되는 거죠. 답이 됐을까요? 현금이 최고입니다. 회사에서도 모난 행동 안 하시면 돼요. 사업장이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직장에서 아마도 나중에 양력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인관계에서 좀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거 한번 고비로 들어올 테니까 3월달 고비는 그때 잘 봐서 넘기시면 돼요. 아, 도움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좀 기다려볼게요. 또 다른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 오랜만에 저 주제를 했는데 저게 아마 몇 달 전 라이브 때 했던 주제죠. 운명학 공부해야 될지 취미로 해야 될지 직업으로 삼다가 뭐 이렇게 휴직일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것과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천직이 맞는지 혹은 그냥 생업으로 다른 일을 하고 저건 그냥 취미로 해야 될지 또 있으신가요? 보통 유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능이 좀 있어요. 유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진님 같은 경우는 올해 겁재한테 이제 뺏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겁재에게 뺏길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지나갔으니까 현금 잘 모아두시면 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나 9번 들어오셨어요. 현업을 하시려면 꾸준히 유지가 돼야 돼요.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업을 하시면서 손님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야 돼요. 손님이 줄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폐업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천직으로 두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얻어가요? 굉장히 오랜만에 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진. 지금 술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 하고 나서 어제 저 쭈님이라고 자주 오시는 분 계신데 저희 회원분 커피 쿠폰 보내주셨더라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 혹시 나중에 보고 방송 보시게 되면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잘 마셨습니다. 커피.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조용하다 그죠? 그러면 거꾸로 제가 수진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사람들 참여도가 너무 없으신데 거꾸로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현업하신 거 결심하고 나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방송하는 것도 그렇고 꾸준히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워낙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용기를 어떻게 해서 내시게 됐어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상담가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시고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방송에도 넘쳐나고 웬만큼 진짜 잘하지 않고서는 유지가 힘들죠.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용기를 내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맞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론적으로 너무너무 말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책도 여러 권 내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미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또 방송에 막 출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죠? 주변에서 응원해 주셔서 나가시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해봐라 아니면 본인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렇게 천직으로 삼을 만한 계기가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수지님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들 위해서 한번 경험 공유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만 편집해서 올릴게. 계획만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지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딱딱 계획표를 짜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공부하고 올해는
어떤 과목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짜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힘드시면 부탁을 하셔도 돼요. 누군가에게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제 방송이 힘이 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본인한테 이미 아마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고 잘하실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길. 다른 분들 안 계십니까? 5분만 더 기다려보고 참여도가 없으면 오늘은 방송 일찍 제가 끝낼게요. 네, 수지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다들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방송 접속하신 분들 자체가 지금 9분 계시다고 나와 있는데 타로, 사주, 뭐 자미두수, 점성아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냥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지금 인터넷도 너무너무 잘 발달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도 공부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그런 환경이에요.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진짜. 근데 그만큼 괜찮은 선생님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어떤 책부터 공부를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책 추천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각자에게 맞는 책이 다 달라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정말 이 책이 맞고 저 책이 안 맞고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공부예요. 누구한테 책 추천해달라고 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 네. 수지님 좀 읽어볼게요. 사주나 타로 해석을 하고 나면 좀 허무할 때가 있어요. 아, 그게 다른 사람의 그 인생에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게 원래 맞는데 외부에게 답을 얻기 위해서 그 찾아온 상대자가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허무하죠. 내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펼쳐지는 운을 계산을 하고 그걸 리딩을 하거나 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고집대로 선택을 해버릴 때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러이러해서 상담받고 갔는데 제가 또 그렇게 해버렸어요. 어쩌죠? 이러면서 저 어떡해요? 이러면서 또 찾아오잖아요. 그럼 허무하죠. 그러니까 기대를 내려놓으신 게 좋아요. 사람에 대한 애정은 같대. 너무 동화되시면 안 돼요. 동화되면 나도 거기에 물이 들고요. 끊어주셔야 돼요. 그게 상담을 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타로 마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 좀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손님이 오신다거나 또 반면 또 힘든 분들 중에서 막 집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끊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그 대상이 집착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그냥 바꿔지고 그 사람은 또 맞는 상대를 찾아서 막 가서 힘들다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어주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게 상담가와 상담받는 사람 간의 서로의 적절한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상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운명의 허무함이라고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그거예요. 기가 강한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가만 생각해보시면 네, 어려운 답이 아니거든요. 그럼 숨은 왜 쉬어요, 우리? 어차피 나중에 결국에 죽는데. 안 그래요? 의미가 다 있죠. 살아가는 것, 경험을 쌓는 것, 발전하는 것. 내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느끼는 것. 밥 먹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거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살다가는 인생 의미 있게 살다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상담가가 되기로 생각을 하셨다면 내가 뭔가 이론적으로 잘난 척하려고 해서 그걸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상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상담 받고 가는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는 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강요할 순 없어요. 그리고 나 역시도 그 선에서 그 역할은 끝난 거예요. 건강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허무함은 항상 느낄 수 있죠. 열심히 상담하고 났는데 원위치가 된다거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허무함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건 지식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지혜에 대한 공부죠. 지식만 쌓는다면은 그냥 AI한테 상담받는 게 낫겠죠. 수지님을 찾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지님만의 어떤 고유한 매력이 있을 거고 수지님한테 위로를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근데 수지님이 힘들어 그러면 그때는 쉬어야 되는 신호죠. 그 시그널을 받았을 때 무리하게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잠깐 이제 좀 문 닫아놓고 밖으로 나가서 여행도 하시고 다시 의미가 생길 때 명분을 찾고 아 다시 상담해도 되겠다 이제 다시
건강한 아우라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또 손님들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죠. 그게 에너지예요. 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어떤 거냐면 제가 끊어낸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계셨어요. 과거형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없으니까. 무료로 그냥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상담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현업이에요. 저는 별로 이제 그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끊었죠. 유료로 상담을 받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가가 오고 가고니까 일단은 책임감 있는 상담이잖아요. 상담을 주고받고 되면은 그게 말만 오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에너지를 받아요. 그 에너지를 머리로 받잖아요. 그래서 직관이나 초기 발달된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받는 게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담도 잘하게 될 수 있고 무료로 내가 만약에 타로를 상담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수지님도 타로를 보시는 분이고 나도 타로를 보는 사람이라서 아, 내가 수진이 거 봐주고 수진님도 내 거를 봐줬어요. 근데 대가는 오고 가지 않았어요. 서로 에너지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를 그냥 주고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료로 이렇게 계속 서로가 상담을 주고받고 되는 그 사이에는 서로 그게 컨트롤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될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걸 이제 자꾸 버릇들으시고 공짜로 상담받는 거 현업에 계신 분일수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늘 깨끗하진 않거든요. 서로가 서로에 있어서. 지금 뭔 소린지 모르는 분들 계실 건데 현업 해보시면 알 겁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시 40분입니다. 네, 수지님 오늘 깊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참여도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주말이라 방송은 그럼 여기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아마 안 계시겠죠? 그러면 또 다음 공지에 올리고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수지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